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이 비디오를 찍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미르플라의 코약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좀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좀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얘기해준 정보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했나봐.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에서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뭐 어린이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르플라가 약간 비판을 하려는 그 곡이었는데 제가 조금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코약 리액션 비디오에 약간 잘못 이해했다고 댓글을 달긴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디오는 미르플라의 코약과 함께 이슈가 됐던 곡이에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이 곡도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보는 래퍼예요. 까로리또라는 래퍼고 미스터 코약이라는 곡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5월 16일에 디스트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을 디스하는 그 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 한국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그 분쟁에 대한 그 뉴스들을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고 이제 문제는 그 속에서 어린이들이 막 죽는 거야. 어린아이들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들 어떤 이 지도자들 간의 어떤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이건 진짜 비극이거든. 요즘 그런 거와 비슷하게 저희가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이 나겠죠. 제가 이 래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곡도 한번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또의 미스터 코약이라는 곡인데 기대가 돼요. 이 래퍼는 어떻게 비판을 할지.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o my dear friends in Malaysia, Koyak to you too. Long live Israel. Listen, I'ma hit you with a Superman. You are a bitch. I'ma play you like your flag. 비트가 완전히 9S 붐뱁이네. This white face with the blue balls, you ain't got nothing, you soft, you can't even get through the palace gate. Okay, 가사가 수위가 진짜 센 것 같아. But koyak, we koyak, you too, motherfucking lame. Baby, hiding in your place, don't ever cross a fucking lane. If you don't get your uncle rap, he's looking ass up out of here. Cause we don't like your attitude, mister. Who the fuck are you? Don't be talking on that crap, no, we coming for your neck. Boy, you better not slipping, no running your week coming. Got the military steady, ready, aiming for your head. Shame on you. 그치, 여기 가사에도 나왔잖아요. 이 군인들의 이 청구에는 자비가 없어. 아이들이 죽는 뉴스를 보면은 저도 막 화가 날 지경인데 오죽하겠습니까? For real, what the fuck is real? Koyak to you too, man, going at Kaukalaka. Cause now we talking about country. You're inviting us to war. No gun, no blood, no crying to their mama. Only blood you gonna see is from your girl vagina. Long live my ass, you smoke too much grass. Jadi jom ramai-ramai kita maki bagi nangis. Suck a dick and go cry to your mama. Lil cara ada tu mata. 이 사람은 프리스타일 래퍼라는 것 같은 느낌이야. Stupid motherfucker. Oh. 잘 들었습니다. 가사에 펀치라인 넣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야, 되게 센데? 제가 뭐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신 걸로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것에 대한 이제 이슈를 여기에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죄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포격이나 이런 거에. 진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아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래퍼가 하는 말에 있어서 좀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좀 오랜만에 막 맨날 뭐 가사에 뭐 여자들과 함께 행아웃 또 파티를 즐기고 막 뭐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진짜 좀 나라에 대한 비판? 지금 어떤 현 시국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는 이런 랩을 들으니까 되게 좀 저도 머리가 약간 쭈뼛쭈뼛 서는 기분이야. 약간 이 래퍼의 그 디스할 때 그 애티튜드를 얘기를 하면 애티튜드? Just 애티튜드를 얘기를 하면 NWA의 그 경찰을 디스하는 그 곡 있잖아. 약간 그런 애티튜드로 나는 느꼈어. 그만큼 좀 지금 이 래퍼한테는 뭔가 정의감에 불타있는? 뭔가 그런 느낌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지. 그거는 분명 미르플라한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이런 비판이라면 많은 사람들도 수긍하고 아마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래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디스하는 바이브 자체가 진짜 오우스쿨이야. 오우스쿨. 그래서 좀 더 좀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이 비디오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